갈 때마다 틀어놓는 살에 찌는 데국 시리즈물 2번 가겠습니다. 이번에 1번과 2번은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생략하고요. 3번 갑니다. 갑이 X발명을 추원했으나 거제 결정을 받아 거제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8년 4월 1일자로 기각신결의 신결 등본을 송별받았고 이에 불복하고자 갑은 2018년 5월 2일자로 특허법인 소장을 제출하였다. 5월 1일은 화요일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며 민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제한다. 얘가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갑의 소재기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특허법은 신결 취소 소송인 특허에 관한 절차로 보지 않고 특허법에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한해서 14조를 적용하며 14조에서는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로 보기 때문에 기간의 마지막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 워킹데이에 다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그 특허법 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에 마지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날에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얘는 정답이 소제기기간 경과 후 부적법 각하 사유가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답안지 한번 보면, 3번 소호 제기 적법 여부에 관해서 문제요지 심취소 절차를 특허에 관한 절차로 봐서 특허법 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게 정답친 거죠. 정답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덧볼 겁니다. 14조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까지 밟을 수 있는데 이는 휴무로 인해서 서류 제출에 불편함이 있는 것을 구제해주고자 함입니다. 특히 특허법에서는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로 보고 있는데요. 4번 특허법 14조에서 적용하는 절차는 특허에 관한 절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면 민법을 적용하는데 문제에서 좋지만 민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결취소소송 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로 보지 않았고, 그래서 특허법 14조가 아닌 민법을 적용했고,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이날까지 소장을 제출했어야 돼요. 5월 1일날 제출하지 않고 5월 2일날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소 제기 기간 경과 후 제출한 소로서 부적법 각하 판결 당합니다. 이상 2번이었습니다.